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우리 시장이 너무나도 야속합니다. 코스피가 3,000선이 깨진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2,900선도 위협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빠지고 있잖아요. 네, 증시가 패닉셀이 나오고 있어요.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좋다고 많이 샀는데 거기에 불구하고 이제 안 좋다고 생각하면서 또 팔아 제끼는 패닉셀이 나오고 있는데 또 잠시 후에 또 제가 시황적에서 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 미국장이 안 좋아도 흔들리는데 미국장이 좀 반등을 해서 기대를 했더니 또 빠지니까 많은 분들께서 실망을 하셨을 것 같고요. 걱정도 좀 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더욱더 단단히 차리고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종목의 컨디션이 어떤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중간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명승부사님께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을 좀 자세하게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들을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뭐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요. 종목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잊지 말고 적어주시면요. 잠시 후에 발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상담은 상담 끝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1부 이어서 2부도 선물을 챙겨드릴 예정이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지 햄버거 세트나 커피 쿠폰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흔들리는 장 속에서는 내가 좀 차트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 조금 더 불안감이 적게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명승부사님의 비법에 담겨있는 USB를 챙겨드릴 예정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좀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장이 어려울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제가 일목과 볼렌저 밴드 그리고 여러 가지 25년 이상 주식을 한 기법들을 일부 USB에 담았으니까 그리고 이번 장에 대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차트를 보시면서 아, 내 종목이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구나를 좀 연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분에게 USB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USB가 필요하다고 간략하게 적어주셔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신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하시고 USB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또 쉽다고 활기차게 종목 상담 1, 2, 9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 2, 9 출발! 네,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오늘 뭐 장이 패닉셀이 나왔어요. 증시가 뭔가 이제 바닥에서 더 저점이 아닌가 싶었는 자리에서도 또 하락이 나오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우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장을 또 기회로 삼는 분과 또 아니면 이번 장에 그냥 매도하고 뭔가 현금으로서 주식을 은퇴하시는 분들이 생기겠죠. 이 주식시장은 결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나그네로 돌아갑니다. 자, 나그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뭔가 오히려 뭐 단기 매매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아니면 조정이 있어도 좀 실적이 좋아질 주식들은
꼭 담아야 될 종목이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자, 내일 정도면은 단기적으로 저는 아침 저점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지수를 보면은 좀 불안합니다만 2,800 정도의 지지선이 놓여 있습니다. 최근 지지선을 좀 하락을 해서 2,750에서 800선에 놓여 있다면은 아직 조금 더 하락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신용을 썼던 물량들이 출회돼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나면요, 주식 시장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다시 시뻘겋게 빨갛게 불타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정이지 큰 하락으로 가는 건 아니다 얘기를 좀 드려보면서 저와 함께 또 좋은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특징주를 본다면 특징주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 뭐 오르는 거에 많지 않은데 어쨌건 최근에 데브 시스터즈 같은 뭐 이제 게임주들이 뭔가 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뭐 쿠키랜흥행의 실적이 좀 증가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생기는데 뭐 타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오늘 뭐 크게 급락한 종목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를 좀 봤어요.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라는 건 이제 지수가 인버스 떨어지면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 3.3%가 올랐는데 이 인버스 목표치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뭐 한 3%, 4% 정도 더 상승 목표가 좀 남았습니다. 뭐 그 정도가 다지 이 인버스가 앞으로 뭐 엄청난 대시세를 준다 그건 아니니까요. 인버스로 한 3, 4% 남았다면은 지수도 뭐 한 3, 4% 정도 조정이 한 번 정도 마지막으로 올 수 있고 변동성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주식을 오히려 담아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에 투매에 떨 때 이번 이제는 뭐 좀 늦은 것 같아요. 주식을 팔기에는 투매하기보다는 뭔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어떤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증시가 어려운데 또 저희 노란톡에서 많은 분들께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증시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으니까 추세가 꺾인 주식들은 그전에 좀 비중을 많이 줄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가 이제 꺾인 건지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상담을 또 하고 있는데 저희 노란톡, 여기 노란톡이죠. 여기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코드와 함께 문자 샵 3772로 명승부사라고 보내주시면은 그 노란톡방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코드 번호를 또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제 문자 종목 한번 먼저 가볼게요. 5512님께서 늦은 시간에도 수고하시네요. HMM 34,450원 30% 도와주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HMM 하면은 또 HMM 남자 명승부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5만 원 이후에 저도 HMM에 대해서 뭔가 이 프로에서도 저 가져오지 않고 있고 뭔가 좋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질 않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뭐 HMM도 보시면은 지난 이 방송에서 작년에 제가 첫 방송 이후부터 뭐 3개월간 HMM이다 했는데 그때 당시 만 원, 2만 원에서 3만 원을 넘어갈 때도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못 사셨던 주식인데 이 5만 원까지 상승을 주었고 그 위에 저 월봉 분석으로 5만 원대는 뭔가 이게 높다. HMM도 선반영된 것이 있으니까 좀 비중을 많이 줄이고 나서 추이를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HMM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뭐 같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번 장에 살아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제는 34,000원 정도신데 이제는 뭐 매도를 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비중을 어쨌건 반등 시에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월봉을 보면은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지지해야 될 선이 한 3만 원인데 그거를 좀 이탈시키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탈시키는 거라면은 지금 이제 HMM뿐만 아니라 뭔가 시장 전체의 모든 종목들에 대한 이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서 패닉 셀이 나오면서 못 올라가고 있다. 못 올라가고 있다. HMM뿐만이 아니죠. 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이제 HMM도 제가 이 월봉 차트를 보면서 이 구름대에 월봉 구름대에 진입되던 시점이에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진입이 될 때 이게 7,000원, 8,000원이었죠. 야, 이게 진입되고 있다. 뭔가 이게 진입되면은 한 4만 원까지 목표가 있어요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주식이었는데 5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조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지지선 자체는 이미 한 3만 600원 정도에서 끝나야 될 조정인데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거는 뭔가 거기를 리밋으로 좀 삼았어야 되지 않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지수 조정이 내일 아침 정도 투매와 신용 물량이 나오고 나면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관망하고 반등 추이를 좀 더 추세를 지켜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HMM 말씀 주신 5512님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MM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매우 좋아했던 HMM이라 이 주식이 오르는 시기에 수익을 못 내면요. 이게 뭔가 주식이 이렇게 꺾이고 시세를 다 하고 나면요. 뭔가 조정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많이 빠졌다고 사서 성공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좀 아직도 지수종과 함께 종목 조정이 끝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4555님께서 한 번 더 질문을 주셨네요. YG1이라는 종목이죠. YG-1.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를 보면은 요즘에 어떤 주식도 신저가를 가지 않는 주식이 없어요. 최근에는 추세가 상당히 좋았고 상승을 쫙 하려고 하다가 그냥 내리쳤던 주식인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회사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절삭 공급업체죠. 최근에 2분기에 실적이 매우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재무가 개선되면서 아직 이제 부채 비율은 좀 높은 것 같은데 높은 수준이지만 회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종목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매수가를 보시면은 9,400원이시면은 최근에 좀 올라가기 전에 매수했던가 아니면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안 빠진 종목이 없으니까 같이 좀 투매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3%, 4%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아직 추세를 깨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본다면요. 그리고 이제 볼랜저밴드 하단의 저점인 추세 이탈만 없으면은 이런 주식들은 제가 볼 때 이 볼랜저밴드 8,460원 정도에서 조정이 끝나야 돼요. 아니면 못 오르더라도 더 이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탈하는 거를 돌파 이탈이라고 하는데 돌파는 또 예상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이제 돌파가 나올 때 이게 돌파 하락이 나오는구나 뭔가 비중을 더 줄여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 자리를 돌파 이탈할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정상적인 자리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오른 게 없는 주식이에요. 뭔가 많이 올랐던 주식도 아니고 그렇게 오른 게 많지 않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또 개인들 신용도 많지가 않은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좀 보유해보는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이 그러니까 어쨌건 손절가는 손절 한 반 정도의 비중은 8,300원 정도에서 잡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YG1 상담해드렸는데요. YG1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첨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문자로 상담드렸습니다. 문자와 함께 또 저희 유튜브 그리고 문자와 전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또 노란톡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명승부사 보내시면 됩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장이 좋지 못하고 힘든데. 네네. 예, 그래도 이제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종목을 또 상담 주셨나요? 아, 저는 M게임이고요. M게임이고. M. M게임. M게임이요. M게임. 그죠? 예, 예. M게임. M게임. 어이고, M게임. 예, 예, 예.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예, 9,870원이고. 예. 10% 갖고 있습니다. 9,800원이시면 800... 최근에 좀 예. 올라올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뭐 역시 올라오면서 얘도 뭐 저 종목이 이 종목도 뭐 급등을 한번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다시 좀 빠지고 예. 있습니다. M게임. 자, 근데 요즘 보면 게임주들이 나쁜 게 좋은 게임주들이 많이 보여요. 네. 예. 펄어비스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근데 네네. 이제 M게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뭐 게임을 뭐 잘 알지는 못했는데 마침 그 좀 9월 초에 좀 상한가 갔다가 이렇게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좀 한 번 더 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하다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게임주 최근에 뭐 게임빌이라든지 또한 뭐 예. 위메이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았는데 M게임만 최근에 더 약한 그림입니다. M게임하고 또 N소프트 이런 거죠. 자, 뭐 차트적으로 좀 보면은 기술 뭐 내용적으로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증시가 자체가 지금 뭐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예. 특정한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큰 손들이라 그랬죠. 세력들이 뭐 방어를 해주지 않으면은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뭐 특수한 종목 외에는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자, 그래서 엔게임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최근에 저점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뭔가 이 올라왔던 상한가 이슈가 뭐 MMORPG 태국 진출에 대한 뭐 이슈로 좀 올라왔는데 이거 올라오는 당시에 차트를 보면은 이 볼렌저 밴드가 이게 뭔가 이 하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향을 하고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거기가 단기 꼭지가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주식이. 예. 그리고 최근에 오늘 저점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도 아직 뭔가 이 최근에 9,000원 만원대에서 역전 신호가 나온 이후에 일목에서 역전 신호죠. 한마디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이후에 아직도 뭔가 네.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조금 차트의 흐름이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이 주봉을 보면은 그렇다고 최근에 이 회사가 그래도 뭐 7,600원을 깬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볼렌저 밴드 하단에 좀 놓여 있고 그래서 좀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네. 좀 드려보고 있고요. 또 태국 진출에서 이 MMORPG 게임이 얼마나 성공할지를 조금 먼저 그 내용적인 거를 좀 더 네.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예, 저도 아, 예. 펄어비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우 이게 앞으로 도깨비라든지 체크를 해보니까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근데 요 엔게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나온 기업의 게임이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좀 체크를 스스로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예.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좀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M게임 좋은 소식 있길 바라면서 우리 은별 씨에게 선물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임주는 잘 가는데, M게임을 안 가서 너무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분석, 네, 가격 전략 잡아주신 거 잘 기억하신 다음에 수익을 꼭 잘 예.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예.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 반등이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은 제가 돌림판 돌려서 좋은 선물과 함께 수익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반등 힘차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반등! 반등아, 나와라!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만 원까지도 시원하게 돌파하길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선물은요, 문자로 챙겨드리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맞아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한 고민 해결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또 발빠르고 자세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4번이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명승부사님과 함께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신청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저희는요, 뭐 종목에 대한 상담도 상담이지만 명승부사님의 USB도 챙겨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시간을 통해서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샵 3772번으로 USB를 신청합니다. 라고 간략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비법이 가득 담긴 USB 당첨자 발표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렇게 상담해 드렸는데요. 또 문자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전에 또 저의 유튜브와 함께 저의 USB 선물이 있죠. 다섯 분께 저의 노하우, 25년간 좀 담아진 노하우를 담겨진 USB를 다섯 분께 당첨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승부사 USB 뭐 이렇게 관련해서 보내주시면은 다섯 분을 또 보내드리니까요. 받아보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좀 보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으로 3820님께서 현대건설 5만 6천 원에 비중 20%인데 매도를 해야 되나요? 말씀드렸는데 5만 6천 원. 좀 보시면은 현대건설 이제 우량한 건설주죠. 건설주 중에 우량한 기업인데 뭐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 하락에 의해서 이거는 뭐 이제 현대건설의 문제라기보다 종목들 자체가 이제 뭐 대형주들이 오르는 게 전혀 없죠. 뭐 지금 장에 뭐 혼자 올라가면은 이상한 종목인 겁니다. 오히려 자, 3천 종목 중에 오늘 뭐 1,500 종목 이상이 뭐 하락했는데 현대건설이라고 뭐 버틸 건 없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현대건설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라고 말씀을 좀 드려본다면요. 저는 앞으로 이제 건설사들도 실적이 좀 좋아지면서 좋아지고 있고 또 분양도 늘 것이고요. 뭐 경기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래도 현대건설이 우리 시장의 건설사 중에는 1위고 뭐 차트적으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만 5천 원짜리가 뭔가 일목에서는 구름대가 이제 여기였죠. 여기 저점이었던 자리에서 상승을 주고 좀 매수 신호가 발생된 이후에 문제는 이제 요 볼란저 밴드 하단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걸 못 지키고 단기로는 다시 이탈 신호가 나왔어요. 이탈 신호가 나와서 뭔가 단기적으로는 종목을 좀 매수했다면 매수가에서 뭐 기준을 세우시고 매수가 대비 비중 뭐 1%라든지 2%라든지 뭔가 그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비중을 이제 27%를 실었던 거는 이제 한 번에 사셨다는 건데 현대건설이 아무리 좋아도 장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 3%씩 좀 분할로 계속 사시면은 좋았을 게 어떤가 좀 싶어요. 지금 자리가 참 애매합니다. 이제 볼랜저 밴드 주봉으로 보면은 거의 또 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이런 우량한 주식들은 한 번에 사서 뭔가 그게 맞으면은 올라가면서 수익을 주겠지만 한 번에 사서 그냥 떨어져 버리면 추가 매수 여력도 없고 또 현금도 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거의 저점 부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비중이 한 5% 정도나 3% 정도셨다면은 한 5% 정도 더 실어서 3분할 매수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지금 비중이 좀 많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매매하시고 뭔가 주식을 매수해서 하시는 분들이 하락을 할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이 종목을 샀는데 만일 10% 이상 하락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중을 30% 실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답이 없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은 꼭 해주는 그런 매매 스타일을 좀 주셔야 되겠고요. 저도 우리 또 많은 분들께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분할 매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뭔가 한 방에 사시지 마시고 조금씩 소량씩 사서 분위기를 보면서 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현금도 가지고 있다가 뭔가 이제 더 투매가 나오고 많이 빠지는 날 좀 더 사보는 그 전략을 썼을 경우 이 수익률이 오히려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이 훨씬 좋다는 거죠. 한 방에 그냥 많이 사가지고 많이 먹으려는 것보다. 자, 그리고 어쨌건 이번 증시를 좀 이끌어갈 주식이라고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4만 9천 원 자리에서는 지금 좀 일단은 좀 기다려보시라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말씀 질문 주신 우리 분께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5731님이시죠. 5731님께서 원방테크. 야, 원방테크. 이런 종목을 이제 아시는 분도 참 드무실 텐데, 원방테크를 사셨어요. 근데 비중이 80%. 이미 다른 종목 손절 많이 쳐서 손절도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클린룸 관련 업체죠. 근데 8월에 뭐 무상증자 소식으로 뭐 상한가를 한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8월 달에. 매수가가 23,000원이시라면은 그날 사신 건 아니고 뭐 최근에 급등 이후에 좀 조정을 준 상태에서도 산데 더 내려오고 있죠. 문방테크. 자, 이렇게 보면은 크린든 관련해서 무상증자가 있고 회사 영업이익은 좀 줄고 있는 작은 기업입니다. 근데 작은 기업에 뭔가 이제 비중을 80%나 실었다라고 한 거는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확실한 감을 느끼셨기 때문에 80%를 실으셨겠죠. 하지만 이 80%를 마찬가지로 실었는데 하락할 경우에 대해서를 대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내가 이걸 샀는데 이 5% 가면은 손절을 하겠다. 뭐 이런 뭐 규칙을 세우던가 아니 그러실 경우가 아니면은 비중이 지금 문제는 비중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아닐 거면은 5%를 사시고 5%가 더 하락하면은 10%를 더 사겠다. 거기서 10% 더 하락하면 20% 사겠다. 이런 전략을 쓰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전략으로 뭔가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손해가 큰데요. 자, 제가 볼 때 이 볼렌저밴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8.4%가 더 빠졌는데 차트적으로 보면은 하락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 게 14,100원 정도까지도 이 하락이 좀 놓여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볼렌저밴드 하단인 한 2만 500원 정도 때 이런 자리에서는 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 반등이 못 나오고 이 하락 목표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 목표치도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게 뭔가 차트적인 뭐 기술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 차트도 매우 중요한데 차트적인 것을 본다면 그러고 있고 또 주봉에서도 어이고 이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는 주식인데 그런 이슈로 한번 그냥 한 10년 만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주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자리에서 10년 이후에 상승할지 5년 이후에 상승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황적으로 판단해 보면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가격대에서 급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그냥 그런 이슈로 조금 뭔가 주식이 올랐었고 다시 원래 주가로 회귀해서 14,000원대, 15,000원대에서 장기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은 좀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너무 많으시다. 이거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중을 조금 오히려 좀 줄이시는 게 어떤가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방테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건 요 원방테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시도록 하십시오. 자, 또 전화 상담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목 상담 전화 문자까지 좀 다 이루어졌는데요. 문자 외에 저희 또 노란톡방에서 신규분들께만 또 노란톡방에 신규분들 신규로 오신 지금 오늘 오신 분들께만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방이 아니라 그 방에서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또 전문가 사칭도 주의해야겠죠. 실시간 무료 참여 방법은 문자 샵 3772로 명승부사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에서 좀 이렇게 뭐 힘든 주식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픈데 그래도 좀 좋은 장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자,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주식으로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저는 자화전자가 궁금해서 전화 드렸어요. 자화전자? 네. 자화전자. 한때는 저도 요 회사 참 좋아했던 주식인데, 자화전자.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9,500원이요. 19,500원. 그렇다고 뭐, 네. 좀 너무 높게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뭐 많이 빠졌네. 어쨌건 네. 높게 산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뭐 그 정도는 좀 양호한 하락이라고도 말씀 주실 수 있는데. 네. 비중이 몇 프로나 되시죠? 15% 가지고 15%요? 있어요. 예. 네. 지금은 어떤 종목도 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을 네. 좀 여러 가지 종목으로 좀 분산해서 그 중에 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가는 게 좋아요. 추세가 좀 안 빠지고. 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뭔가 추세를 좀 이탈시키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일단 이제 고사양 카메라 모듈 하고 또 이제 애플 폴리드 좀 관련 이슈가 있어서 좀 올라왔었는데 뭐 카메라 이슈도 있고 내용도 좋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회사 영업이익도 좀 늘고 있어요. 네. 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어쨌건 뭐 지금 주식이 빠지는 거는 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상황과 투자 심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이 뭔가 실적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이슈가 이 성장성이 바뀌어서 빠지는 건지 그렇지 않다면 좀 보유하는 게 맞고요. 뭐 이 회사가 네. 진짜로 안 좋아진다, 뭐 희망이 없다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지금 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볼랜저밴드 하단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네. 네, 다 내려왔고 오늘은 뭐 다 빠지니까. 그죠? 같이 그냥 빠졌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내려올 자리가 별로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예, 월봉을 봐도 이제 중간 볼랜저밴드 구름대 이 지지선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뭐 크게 내릴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제가 네. 볼 때 이제 증시도 내일 아침에 좀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겠지만 내일 아침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단기로는 뭐 중기 하락 목표가 코스피 지수가 뭐 2,800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하시고 비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 뭐 15,000원을 좀 이탈시키는 그림이 있을 경우에는 비중을 반만 줄여 보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상담을 해 드렸는데 어쨌건 우리 은별 씨에게 또 좋은 선물 받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상담 꼭 참고하셔서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차게 돌림판을 돌릴 수 있도록 시청자님께서 돌려주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한번 돌려볼게요. 네, 돌려주세요.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와, 정말 기분 좋아하실 만한 선물인
아메리카노는 어떠세요, 시청자님?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선물은요, 문자로 발송이 되고요.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세워가는 시간, 저희 종목상담 119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요, 명승 부사님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준비가 되고 있고요.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건당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방송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 잠시 후에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문자 상담 샵 3772번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상담 받으신 분들께서는 확인 문자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좀 여유롭게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기를 바랄게요. 확인 문자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샵 3772번으로요, 문자 상담만 접수받는 게 아니죠.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USB에 볼렌저 밴드를 보는 방법이라던가 차트를 보는 방법이 쏙쏙 담겨 있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을 통해서 USB도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운 내시라고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명승 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 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어려운 장이 지속되면서 종목들이 추세를 이탈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탈 시에 좀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또 이제 유튜브에서도 종목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고 증시가 안 좋은데 이것을 팔아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저희 노란톡에서도 지금 종목 상담 바로 해드리니까 유튜브와 전화 연결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에서 지금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은 상담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유튜브 한번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많은 분들 어려운 장입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이지? 많은 분들이 글이 또 올라와 있네요. 명승 부사님 반갑습니다. 막 나왔는데 이건 뭐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건 홀딩스. 제목이 이제 그렇잖아요. 이건 홀딩해라. 제목 자체가 그냥 이건 홀딩하라라는 거기 때문에 뭐 제목이 홀딩인데 제가 홀딩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문제는 이제 매수가가 6,67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급등하는 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급등하시는 날. 근데 뭐 그럴싸했어요. 급등하는데 6,670원이면은 급등을 하고 다음 날 매수를 하셨거나 뭐 6,670원 뭐 급등세를 타서 뭔가, 근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이건 홀딩스 제 이제 기법적으로 뭔가 추세 저점을 매매를 한다면요, 이 추세 저점인 자리에서 볼렌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해서 이 상단에서 매도하는 패턴으로 좀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볼렌저 밴드가 상단인데 이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 어려운 자리에서 뭔가 이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 상단 상승을 본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목표가 없는 거죠. 손실을 무조건 이게 손실이 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음번 정상적인 장에서 이 종목을 이제 진단을 해드렸다면은 여기서는 저는 보유하라 그래요. 보유하시라. 5,300원에서는 다 내려왔으니까 웬만해서는 여기서 보유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이게 오늘 또 8% 빠져버렸죠. 10%죠, 10%. 오늘 10%가 빠져버렸어요. 이런 자리들을 지금까지 이탈한 적이 없던 주식이 지금 장에 이탈을 하고 있는 게 뭐 수도 없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일봉에서 이탈이 나왔다면 이제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보면은 다음 지지선이 놓여 있는 주봉에서 뭔가 멈출 확률이 높으니까 4,500원 정도에서 저는 조정이
멈출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떨어질 게 한 3, 4% 정도 더 있는데 그거 아끼려고 뭐 하기보다는 여기 추세에서의 이걸 뚫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게다가 회사도 나쁘지 않아요. 건자재 관련해서 앞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찬가지로 뭐 증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전 종목이 좀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지키는가 4,500원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자리가 이탈된다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비중을 한 4%라도 줄이시라 이탈되실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승시는 다시금 6,700원까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중장기로 좀 보신다면은 좀 6,700원 정도 거의 뭐 매수가 부근이신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본전은 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홀딩스 이후에 또 다른 종목 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는데 다 하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네, 풍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산도 좋은 주식이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 어떻게 될까요? 라고 올라와 있는데 풍산 매수가가 37,800원에 비중이 7%네요. 그래도 비중이 슬림하게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37,000원인데 이게 바닥이다 싶은 주식이거든요, 사실은 풍산도. 근데 뭐 같이 뭐 줄줄줄줄줄 뭐 이 지금 장에 안 빠지고 살아나는 주식들이 5%도 안 됩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좀 소개시켜드릴 주식인데요. 그 중에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 잠시 후에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에 그런 종목이 나와 있는데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이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앞으로 원자재 강세가 오는데 이 풍산도 같이 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봉에서 내려와 오지 않아야 될 자리가 제가 이 종목에 대해 상담을 주신다면은 32,000원, 32,500원 정도에서는 저점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 목표를 자꾸 늘리고 있습니다. 뭔가 추가 하락을 한다면 이게 자꾸 목표가 늘어나면서 하락 목표가 늘어나고 상승 목표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이를 좀 보면서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 정도 이후에 저는 뭔가 지수에서도 반등세가 분명히 세게 나올 거라고 본다. 그리고 증시가 어쨌건 이번 저점이 한 2,700에서 한 800대에 놓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약세장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강세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약간 줄여놨다가 다시 추세를 보시던가 아니면은 중장기로 좀 보유하시는 게 어떤가 좀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 이제 풍산까지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이 좀 타이트하게 좀 길게 좀 되느라고 많은 분들에게 상담을 못 해드렸어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이제 새롭게 오늘 방에 오신 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방에서만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저의 노란톡방에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시황과 함께 저의 관심주 시간이죠. 명승부사가 보는 관심주는 어떤 건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의 또 노하우가 담겨있는 USB를 다섯 분께 보내드리는데요. 지금 뭐 신청하시면 거의 마지막으로 되실 자격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한두 자리 남으신 것 같으니까 요 3772로 명승부사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의 USB를 통해서 무료로 종목에 대한 금액으로 치면은 수십만 원어치의 USB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지수를 보면은 뭔가 인버스도 목표가 좀 있고 하락 목표가 아직 끝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저점이어야 될 증시에서 자리를 더욱 깨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보면요. 원래 이제 이번 조정 파동 자체가
지난번에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이 기술적으로 조정이다 아니면은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냐라고 얘기를 물어보시면은 저는 아직은 이게 기술적 조정입니다. 이번 증시도 결국은 더 상승하기 위한 조정인데 그 상승세가 너무 하락 조정세가 너무 깊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적으로 인버스 차트를 좀 본다면은 뭔가 이 하락 목표가 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800 정도까지도 자리가 있는데 이 주봉에서는 이제 이렇게 튼튼한 코스피 지수가 구름대에 놓여져 있죠. 여기를 뚫고 가는 경우가 일목에서는 매우 드뭅니다만 지금 뭐 뚫을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좀 멈춰준다면은 내일 아침을 기점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이 하락을 하면 보통 이제 전에 상승했던 상단까지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코스닥도 거의 하락 단기 코스닥이 오히려 하락 단기 목표가 좀 적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보다도. 그래서 코스닥에 뭔가 좋은 종목들이 이후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요. 자, 증시가 어렵고 힘든데 뭔가 이제 추세를 잃고 내려가는 주식들은 뭔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주에 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포스코였죠. 포스코. 포스코의 경우 제가 한 33만 원, 32만 원 선에서 요 밴드 하단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 장에 지키지 못하고 약간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오늘 하락이 1.9%, 전일에는 보합이었고 최근에 그렇게 내려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 추세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시는 보유하시라. 손절가는 어쨌건 이거 관심 있게 보신 분은 손절가는 짧게 31만 원으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뭔가 약간의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대형주 중에서 가장 우량한 주식이고 또 이제 6.25 사변으로 치면은 포스코 주식이 거의 낙동강 전투가 아닌가. 마지막 남은 보루 같은데 이 포스코마저 무너지면 힘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 관심주는 제가 우리 골프 많이 치는 분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전 말씀드리면서요. 골프전 매수가는 14만 대 초반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만 5천 원, 목표가는 20만 원까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뭔가 이제 추세가 있고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이번 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요. TV에서도 이 골프 프로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골프. 예, 보면은 이제 골린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바로 시장이 활성화된 게 골프기 때문에 이 골프전 관심 있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승 부사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리그 알찬 시간 되셨을까요? USB 신청해 주신 분들 참 많으셨는데 오늘도 당첨자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USB 당첨자분 어느 분들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 텐데요. 번호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당첨자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내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성함과 주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 후에 USB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정말 심하게 흔들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굳건하게 버텨서 꼭 반등장에는 수익 실현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까지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저녁 6시부터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들 허심탄회하게 토로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만나 뵐게요. 여러분들 안녕!